심각한 문제라고 할 정도 도심 남쪽 바닷가에 위치해 해풍과 육풍의 교차로 바람의 변화가 급격하고 착륙 시 급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비행기들의 착륙 간격이 짧은 것도 문제. 아, 예. 네, 십자가 모양으로 관통하는 활주로 때문에 비행기 간 충돌 위험도 높았다는데요. 아이고. 큰일 나죠. 이번 항공기 사고의 자세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명확하게 밝혀줘야겠네요. 여름철 보양식으로 으뜸인 산낙지. 하지만 잘못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서 인기가 많은 산낙지. 하지만 산낙지를 통째로 먹다가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때문에 영국의 한 매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핫도그, 황소개구리, 아키 열매, 복어, 그리고 킹코브라 등과 함께 이 산낙지를 꼽았는데요. 통째로 먹으면 질식할 수 있다고. 자, 이와 같은 됐습니다. 산낙지를 먹다가 만약에 목에 걸렸을 때 보이시는 빨판 때문에 빼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. 자, 쉽게 떼어지지 않는 딱지의 빨판이 목구멍에 붙어서 기도를 막으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. 과연 이 산낙지의 빨판은 어느 정도로 위력이 강한 걸까? 병원을 찾았습니다. 또 처음 시작하는 부위. 좁아진 곳. 산낙지와 일반 음식을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네. 식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형 검사를 받았는데요. 빵 조각 하나를 바로 삼키자마자 부드럽게 식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낙지는 어떨까? 예. 평소 즐기는 대로 한 입 꿀꺽 삼켜봤습니다. 와, 너무 좋은데요. 자, 잘 보십시오. 어? 조금 전과는 달리 이렇게 식도 중간중간에 붙어서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 어머나. 이거 속에 들어가서도 이러냐? 저 먹고 나서도 정말 한참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. 어허. 이거를 되게 씹어서 넘겨야 돼. 조금 분을 통과하지 못해갖고 적체돼 있다가 지금 한 거의 한 30초 만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산낙지 맛있고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통째로 음식을 드시지 말고 잘게 썰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기도 폐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인기 보양식이니까 잘못 먹고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네. 무조건 꼭꼭 씹어야 돼요. 장마철 습한 기운을 받고 여기저기서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. 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.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이는 버섯.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죠. 그렇죠. 하지만 장마철 습한 기운을 받아 자란 버섯들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등산로나 산책로 초입부터 눈에 쉽게 띄는 요 녀석들. 맞아요. 정말 바로 보이더라고요. 예. 독버섯입니다. 어머나. 연지버섯이나 아카시 제목버섯 뭐 이런 이런 종류가 약용버섯으로 이용되는데 그런 버섯하고 굉장히 유사하죠. 저희는 뭐 봐도 모르겠네요. 똑같이 생긴 외모지만 엄연히 독과 약으로 구분되는 버섯. 예쁘게 생겼는데요?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홀라 자포니카라 그래서 독버섯 종류예요. 정말 송이버섯 비슷하잖아요. 네, 어린 송이버섯처럼. 정말 송이버섯인 줄 알았습니다. 이야, 이거 진짜 굉장히 비슷하죠.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야산에서 자란 버섯은 일단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. 예. 오히려 또 잘못된 상식으로 판단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그게 문제예요. 자, 독버섯에 대한 오해와 진실. 여기 있어요? 그럼 삶아가지고 이런 거는 하루만 담가놓으면 되고 이런 거는 또 3일 정도 담가야 돼요. 절대 아닙니다. 식용버섯과 이 독버섯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거 안 되고 이건 될 것 같은데. 거의 독버섯은 화려하다고 들었는데. 그렇죠. 기본 정말 그럴까요? 화려하다고 그래서 독버섯으로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버섯은 독버섯이 아니고 붉은 그물버섯으로 식용하는 버섯입니다. 또 곤충이 먹었다고 해서 독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. 한숨 자고 일어나요. 쥐 같은 경우. 사람은 간이 다 파괴돼서 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자, 야생버섯은 안 먹는 것이 최선이고요.
만약 먹였다면 토하거나 물을 마셨을 때 독이